말리다 할머니와 마틴이 앉아 있습니다. 마틴은 여전히 할머니 젖을 먹고 있습니다. 젖 먹는 것이 조금은 싫증이 난 것인지 입을 뗍니다. 주변을 한참 보더니 또 다시 먹습니다. 한번 먹기 시작하면 오래 먹습니다. 이제서야 젖을 떼는 줄 알았는데 카메라님을 보더니 예전 생각이 나서 그런지 뒤돌아서 다시 먹기 시작합니다. 지금은 말리다 할머니의 아들과 사원들에 앉아 있습니다. 마치는 할머니 젖을 먹고 있습니다. 말리다 할머니의 아들도 우유를 먹으러 온것 같은데 마틴이 기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할머니의 다른 손자가 찾아왔습니다. 할머니를 만나게 되어 기쁜지 펄쩍 뛰었습니다. 마틴의 사촌형이 마틴과 놀기 위해 마틴의 등과 머리를 물었습니다. 그러나 마틴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할머니 덫을 먹는 것밖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마틴은 사촌형의 뒷모습을 잠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머니의 덫을 찾고 있습니다. 사촌형은 그만하라고 하였지만 마틴은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속에서 마틴은 할머니의 말씀대로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할머니가 망고를 드실 때 어떤 표정을 짓고 드시는지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면서 우유를 먹고 있습니다. 가끔 할머니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마틴은 또다시 망고의 입을 갖다 댑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야단치지 않고 조용히 타이릅니다.
할머니의 말씀대로 우유를 먹으면서 할머니가 망고를 잡수시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마티는 할머니를 엄마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비록 애니멀 쉘터님과 카메라님의 도움으로 할머니와 죽은 엄마의 가족을 찾아 이렇게 살게 되었지만 마틴도 엄마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영상에서 보셨듯이 마틴은 할머니와 함께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손자가 할머니를 무척 사랑하는 마음이 아닐까요?